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아시아장 전반이 하락이었고 국내 증시도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다만 뉴욕장은 간밤에는 반등을 또 장중에도 쭉 했고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전날 얘기했던 부분들. 어차피 경제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고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최선을 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반등은 주긴 했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었다라면 오늘은 이런 내용들, 특히나 뭐가 중요했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느리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그 얘기 그때도 했는데. 그때도 했죠. 근데 그때는 3년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 네, 그렇죠. 상당 기간 걸릴 상당 것이다. 기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왜 영향을 줬냐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왜 밀렸냐면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중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조짐이 있었죠. 유동성 흡수. 그다음 뭐 15금리 뭐 이런 것들. 15금리도 그렇고 유동성 흡수 이슈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이러다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그 밑바탕에 깔려있던 상황에서 어제 이제 홍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적자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세금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소식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게임스탑 청문회와 관련돼서 그 얘기 나올 때 증권거래세 이슈가 좀 불거졌었어요. 이게 그게 이제 확 불거졌던 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일부가 나왔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자본이득세, 우리로 치면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세금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던 도중에 홍콩에서 먼저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그 전날, 그 전전날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만 빠졌던 게 아니고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다 밀렸어요. 이게 전기차,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뭐 대마초 대마초. 뭐 이런 것들이 5에서 10% 정도 다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테마주라는 거는 기업 가치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무조건 다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중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 누구였냐면 백주, 모태주라든지 뭐 이런 술, 오량주 뭐 이런 거. 고량주라든지 뭐 이런 거 파는 걔네들이 원래 중국 시장에서는 대형주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나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이제 걔네들 그쪽인데. 마오타이가 지금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쪽이 뭐 5%에서 뭐 8%씩 급락을 했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어제만 빠졌던 게 아니고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계속 밀렸던 게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었고 사실은 매물이 내놓을 때 그와 관련 코멘트가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가 좀 높다. 실적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어제 그와 관련돼서 백주 산업이 6%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갑자기 또 낙폭이 컸죠.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3년 이렇게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는 없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 또 의회에서도 1.9조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26일날 처리한다. 이거 알려져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었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나와 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이제 아시아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요인들을 해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가장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가장 화두가 됐었던 인플레 압력, 네, 금리 상승 이슈에서 일단 경제 정상화 이슈로 시장이 전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그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요. 네.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에너지, 소매 유통 이런 쪽들. 그다음에 그 전미 소매협회에서도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올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점도 영향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ETF들을 좀 살펴보면 에너지 업종 ETF가 3에서 6% 정도, 소매업체 ETF가 5%가 넘게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정상화되면서 소비 증가, 여행 뭐 이런 것들 쪽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왜 올랐냐면 네. 웨스턴 디지털 쪽에 대해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85달러에서 100달러로 그 발표를 했고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중심으로 한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그 저전력 그 램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출시를 하면서 그 호재 성재료가 좀 유입이 됐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이 임박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반도체 산업에 돈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라든지 장비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 그게 마감하고 이제 서명을 했나 봐요. 마감하고 나서. 네네.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인 거죠. 자, 어제 아시아 시장의 화두는 결국은 중국 이슈였고 네. 중국의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디레버리징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면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시키는 과정이 나오면서 반등을 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제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제 하락 요인에 대부분을 좀 반환을 좀 되돌림이 좀 나와야 하잖아요. 반등을 줘야 한다. 그래서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 1에서 1.5% 정도 상승 출발할 기대가 좀 높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매물을 좀 추리할 거냐 이 부분은 뭐 외국인 그다음에 중국 이쪽에 좀 많이 달려져 있고요. 만약에 오늘도 중국에서 유동성 흡수하냐 네.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뭐 일부 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가장 큰 흐름 자체가 인플레라든지 금리 이슈에서 경제 정상화 이슈로 전환이 되면서 왜 경제 정상화가 되면 뭐 금리 상승은 용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금리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급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는 좀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 정상화와 관련된 여행 레저 소비 그다음에 뭐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뭐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그쪽으로 많이 이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자님 말씀 같은 거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기 정상화 됐을 때 이 소득이 쫙 증가를 하면서 이거 다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소득은 요즘에 K자 이야기 하듯이 저기 그 중산층 기한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그 금리라든지 물가만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가처분 소득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제 정상화의 그 과실을 많은 업종이 따먹을 수 있겠는가. 아직은 좀 힘들죠.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그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본격화돼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타겟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꾸 한이 많이 하면서 벌써 몇 개월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번 주에 하원에서 그걸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다음 주에 이제 상원에서 이거를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3월 14일 날이 추가 실업급여 종료일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안에 그 처리가 돼야만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식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조만친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지금 뭐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만으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는 순간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향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공화당과 척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흐름은 완전히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추가 부양책 규모가 좀 줄더라도 네. 공화당과 합의를 해서 예, 특히나 이제 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뭐 한 9명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버리면 향후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절차가 좀 부드럽게 그렇죠. 넘어가지를 봐야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민주당만 뭐 50대 50이니까 뭐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민주당 맘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는 순간 이제 향후에 나올 이슈들이 완전히 불확실성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불안한 것이 지난번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상원 의장격으로 그때 이제 선거인단 그걸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낸 게 있던데 그게 이제 나왔다는 거 그거 들어봤어요? 예. 죽을 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저기 그 저 녹록치 않은 저기 그 전투력을 갈고 닦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지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도 성향 메인주의 이제 콜리스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트럼프 진영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 성향의 일부 의원들만 좀 들어온다 치면 대부분 다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3분이니까 간단하게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지수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서 안전자산이 많으면 100 이하 안전자산이 많으면 100 이상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8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네. 원래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 계속 안전자산이 많았다가 올해 그 작년 11월달 12월달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위험자산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91.9로 크게 둔화됐어요. 근데 이걸 주도했던 건 어디냐면 유럽. 유럽이 무려 16.6포인트나 빠졌고요. 아시아 쪽의 기관들도 17.5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야 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그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파고 올라간 것은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슈들이 여전히 그냥 영향을 준 거죠? 어제 이제 재고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460만 배럴 원래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 재고 증가를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원유 생산 이게 감소를 해버렸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뭐 대두 같은 경우가 이제 남미 쪽에 브라질 쪽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또 수확이 지연된다는 거 봄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경우가 파종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또 상승하고 있고요. 빛의 금속 같은 경우야 뭐 달러 약세라든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상품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신경은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종목 간단하게만 관심 많으신 종목들이 간밤에 움직임이 꽤 있어서 테슬라도 네. 반등을 아주 세게 했고 게임스탑이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게임스탑은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급등을 했고요. 사실은 그 일부 이제 CFO가 이제 그만두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게임스탑에 투자했던 그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 게임스탑을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CFO가 이거를 좀 지연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퇴임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스탑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소설들이 좀 돌고 있으면서 10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시간외로 또 한 60% 정도 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장 마감 후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요. 근데 지금 시간외로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이게 차익 실현 욕구들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